안녕하세요.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오르내릴 수 없는 92세 노인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나섰다. 유타주에 사는 러블레인 할아버지는 예전에 주방에서 넘어 저 지역 소방서 소방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. 노인은 늘 손님들에게 필리핀 파병 시절을 포함해 육군에서 복무할 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. 소방관들 역시 노인의 군대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. 할아버지의 취미는 정원 가꾸기와 새집짓기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움직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. 그는 팍스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더한 좋아졌어요라고 말했다. 어느 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는 현관에서 마당으로 통하는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넘어졌다. 이웃에 사는 소방대원은 그 소식을 듣고 해결책을 생각해냈다. 그리고 최근에 할아버지는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다.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이동여 여자더는 혼자 살 수 없게 될까봐 걱정했다라고 당시의 할아버지 상황을 소방서 페이스북에 올렸다. 61회버 소방서 대장은 할아버지 집 현관에서 마당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좁아 보행기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음을 알았다. 그래서 경사로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. 소방대장은 할아버지의 출입을 돕기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라며 할아버지를 만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지만 사고 당한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했다. 소방대원들은 할아버지 집에 경사로를 새로 만들었다. 소방대원 닌지 워크맨은 가족이 집 안팎으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. 할아버지는 그들은 정말 나를 도왔어요. 그들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예요 라며 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. 소방대원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라며 우리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일합니다 라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말했다.